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식중독 들어가는데요. 그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먼저 복습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복습 프린트 4.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확인을 합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식품의 방사선 살균 시 주로 뭐를 이용한다라고 했네요. 코발트 60에 감마선을 이용을 하죠. 우리가 식품에 방사선 살균에 사용할 수 있는 핵종은 코발트 60만 있고요. 핵종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침투력이 좋은 감마선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코발트 60에 감마선을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물 100리터를 표백분을 사용해서 4ppm 농도로 염소 소독하고자 할때 필요한 표백분의 양은 그랬네요. 그럼 계산해 보셨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800 나오죠. 800mg. 우리가 보통, 보통이 아니라 4ppm이다라고 하면은 1리터 중에 4mg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00리터를 4ppm으로 만들려고 하니까요. 물이 이거에 100배 있으면 되죠. 그러면 표백분의 양도 이거에 100배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100리터 중에 400mg이 녹아 있을 때도 우리가 4ppm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400mg이 다 유효량이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뒤에 유효 성분의 양은요, 50%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50개만, 50%만 유효량이죠. 그래서 이거를 50분의 100 해서 곱해주셔야죠. 그래서 800mg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800mg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차염소산 나트륨 200ppm을요, 백분율로 환산하면 몇 퍼센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ppm을요, 퍼센트지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옛날에 이제 했던 거고, 그런 그 농도를 퍼센트지로, 백분율로 바꾸는 거는 그냥 곱하기 100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은 단위를 통일시키면 돼요. 우리가 거기 보니까 200ppm, 100만 분의, 그 다음에 200mg 곱하기 100, 요거 해주시면 되지요. 똑같이 단위로 통일을 해서.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0.0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200ppm은요, 0.0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수홍, 석탄산, 크레졸은 몇 퍼센트? 우리가 이제 이 수홍이나 석탄산이나 크레졸 같은 경우는요, 살균 소독제로 이용하는 것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정 농도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수홍은 우리가 몇 프로를 이용하냐면 0.1%를 이용을 했고요. 석탄산은 3 내지 5% 이용했죠. 크레졸은 3%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미생물의 세포막 손상으로 살균 효과를 나타내며 세척력은 약하지만 살균력이 강하고 냄새가 없고 자극성 및 부식성이 없는 것. 뭐냐면 역성 비누에 대한 설명이죠. 자, 세척력 얘기 나오면 비누 얘기인데요. 세척력은 약하지만 살균력이 강한 비누, 역성 비누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에틸알코올. 여러분, 에틸알코올. 에탄올은요, 우리가 100%가 아니라 몇 프로를 이용하냐면 70%, 그렇죠? 살균 소독 효과가 좋은 건70% 알코올이에요. 자, 그래서 6번에는 70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살균력, 침투력이 우수해서 식품 공장에 가장 널리 이용이 되며 인화성과 독성이 있어서 취급 시 주의할 필요가 있는 멸균용 가스는 에틸렌 옥사이드죠. 그 다음에 8번. 방사선의 중선량 조사는 얼마 이하로 조사하는 거냐면 10kg 이하로 조사를 하는 거였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병원균의 사멸도 가능하고 식품 특성을 개선하는 데도 이용하고 어떤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냐면 선도 연장의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었죠. 자, 그다음에 9번. 식중독 지수를 우리가 4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구분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그중 식중독 지수 범위가 70일 이상, 86 미만인 경우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경고 단계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다음에 10번. 식중독 역학 조사 시 무슨 단계에서는요, 설문 조사를 한다든지 현장 시설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염 온도 추정을 하고요. 이런 설문 조사나 현장 시설 조사나